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 원국에 소축자가 있고 호랑이인자가 있는 경우, 혹은 한 글자는 있는데 대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세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 건가? 이것만큼은 알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축자가 있다. 소축자가. 호랑이인자가 있다. 호랑이인자가. 사주 원국에 이렇게 두 글자가 있는 경우 있고 한 글자만 있는 경우. 먼저 소축은 계절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건 겨울을 상징해 줍니다.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음력 12월 달을 이야기합니다. 축주, 냉하주. 얘는 호랑이 인자는 봄을 상징해 준다. 봄을 이야기합니다. 음력 1월 달을 이야기합니다. 입춘이 있죠. 소축자는 오행상으로 토를 이야기합니다. 토. 호랑이 인자는 오행상으로 목을 이야기합니다. 목과 토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 있죠. 목은 토가 필요하고 토 또한 뭐냐? 반드시 목이 있어야만이 이 흙이 제대로 산소의 공급을 받아서 좋은 영양으로서의 발휘를 하게 됩니다. 토는 사주에서 토가 목이 없는 것은 죽은 흙, 별볼일 없는 흙입니다. 반드시 목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목이 들어오는 것은, 목이 들어와서 흙을 파헤치는 것은 아픔이죠. 고통이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결국은 뭐냐? 좋은 결실을 얻게 되고 좋은 하모니를 이루기 때문에 아픔은 있어도 반드시 흙토는 오행상 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쨌든 이 축과 인이 사주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 한번 참고해 보자. 이 소축자는, 소축은 우리가 휴식기를 이야기합니다. 쉰다. 아니면 우리가 12운성에서는 쇠로 이야기합니다. 쇠하다. 진술충미는 곧장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쇠한다, 휴식기다. 혹은 모든 부 만물이 이 축과 축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 겨울이기 때문에 휴식기, 쉬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주에서 대운상 소축 대운이 들어온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쇠한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활동이 쉬어한다는 거죠. 활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활동성이. 그래서 축대운에 들어온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사람 관계, 주변성이 많이 떨어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혼자만의 우울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하다는 거죠. 이는 뭐냐? 생이라는 것이죠. 생 자체. 생이라는 것이고 완, 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12운성 건이라 이야기하는데 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 시작을 이야기해 주죠. 얘는 시작이고 모든 것을 스스로 일구고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 이 말이죠. 인이란 자체는. 근데 얘는 소축자는 쇠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의 관계를 보면 서로 상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둘 관계를 사주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도 봅니다. 어떤 경우 그러냐? 네 가지 유형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주 원국에서 소축자가 있는 경우, 인대운이 들어올 때, 사주 원국에서 인월에 태어났는데, 축대운이 들어온 경우, 축월은 춥고 냉하죠. 축은 춥고 냉하다는 겁니다. 태어난 달이 한겨울 축인데 운에서 오행상으로 목이 들어올 때, 대운에서 만약에 축월에 태어났는데 임대운이 들어온 사람들은 십중팔구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 어렵고 혹은 어떤 좋은 환경이든 좋지 않은 환경이든
인대운에 들어오면, 인대운에 두면 축은 사회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회 활동 기운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서 인이 들어오면 한겨울에 인이 들어와서 오행상 목이 들어와서 이 토 속으로 뿌리를 내리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는 병과 갑이 있기 때문에 인 속에는 무병갑이라서 병화와 따뜻한 화기하고 목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속으로 축 속으로 들어가서 인 자체가 스스로 내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얼마든지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어, 이런 자신만만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축원에 태어난 사람들, 인대원에 들어온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곳에 소속돼 있어도 자기 역량을 발휘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냐, 사주 구성이 주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힘을 갖고 있다, 사주 구성이 주면 저는 100번 1000번 사업하고 아니면 크게 투자하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은 먹고 들어왔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50%는 먹고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인원에 태어났는데 소축자가 들어왔다, 축대운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한 인원 봄의 기운이고 생기가 있는데 겨울이 들어왔다는 것은 후퇴해서 역행으로 해서 겨울이 들어왔다, 혹은 우박이 내리는 시기다,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시기에 어떤 일을 도모하게 된다면 실패와 우여곡절, 그러니까 많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힌다는 것이죠. 어려움에 처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려움. 극복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이걸 이야기 준다. 이렇게 있는 경우, 인 속에 인원에 태어 축대운이 들어오는 사람, 이때 보편적으로 어떤 성향을 발휘하느냐, 휴식기고 쇠하기 때문에 주변성이 떨어집니다. 우울하다는 거죠. 속앓이를 많이 합니다. 거의 100% 거의 맞습니다. 제 이야기가. 축대운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축은 상복이라고 했습니다. 초상이 난다. 축은 활동성이 떨어진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울하고 사람 관계가 활발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자기 스스로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창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도모하게 된다면 어려움을 겪는다, 이걸 이야기했죠. 여기에 공통분모가 뭐냐? 공통분모는 화다, 이걸 이야기했죠. 어쨌든 화가 들어왔을 때는 좋은 기운을 발휘한다. 이 상태에서 화가 있으면 선방이요. 이런 경우는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축과 인의 관계는 왜 그러냐? 목, 토와 목의 관계니까 이 둘은 기본적으로 조금만 틀만 형성을 해주면 지들끼리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 한 글자가 있고 대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한 글자가 있고 대운에서 들은 경우 이것만큼은 참고해 보시오. 아, 이 사람이 지금 성공의 길로 가는가 아니면 실패의 길로 가는가, 성공하려면 또 어떤 기운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성공의 길로 가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태어난 시에서 한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들면 축시에 태어났다, 인시에 태어났다. 자, 축시에 태어났습니다. 축시에. 축시에 태어났는데 올해가 이민년입니다. 이민년. 이민년이죠. 그러면 이민년이면 호랑이 때 올해 이민년. 축시에 태어났으면 이 태어난 시는 직장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직장자리. 사업장 자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업장 자리입니다. 축시에 태어났는데 여기는 모릅니다. 올해 이민년에는 어떻냐? 직장 자리하고 사업장 자리에 새로운 생기가 돈다,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새로운 변화를 이루려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거나 변화를 취하려고 한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면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이때 이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여기서는 답이 나오겠죠. 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대입시켜봐서 여기는 인 자체가 있다면 인시에 태어나면 만약에 축이다. 작년 같은 경우가 신축년이죠. 그러니까 인시에 태어난 사람들 작년 소띠에 신축년에는 고전했을 것이다. 이걸 얘기했죠. 소가래를 많이 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직면하고 또 그것을 극복해야 했을 것이다. 이걸 얘기했죠. 어느 자리에서 직장 자리, 사업장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주에서 소축과 인이란 글자가 있는 경우 나란히 있거나 혹은 나란히 있거나 한 글자만 있는 경우 이것만큼은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자. 또 하나를 다르게도 보자. 만약에 이제 축월에 태어났는데 인시에 태어났다. 인월에 태어났는데 축시에 있다. 인월에 태어났는데 축시고 축월에 태어났는데 인시다. 이런 경우는 어떠냐? 그냥 이것만 놓고 보자. 이 사주가 훨씬 이 태생이 잘 먹고 잘 삽니다. 순항이다 이 말이에요. 순항. 결국은 여기는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겠죠. 축이 인으로 가니까. 인이 축으로 가는 건 뭐냐?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사연과 아픔을 겪으면서 가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두 글자만 가지고도 이 두 글자만 가지고 이렇게 있을 경우 많이 마음고생을 하면서 나가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매사 긍정적이고 어떻게든 치고 나가는 그런 힘을 갖췄다 이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축과 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축자 호랑이 인자가 있을 때 이것만큼은 잘 기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한다 했을 때 하는 게 좋은가 하지 않는 게 좋은가 하더라도 아 고생을 많이 하겠구나 혹은 그래도 잘 나가겠구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입시켜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축과 호랑이인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